헥스쿼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그냥 똑바로 무슨 하지 말고 그냥 서 있다가 헥스쿼트를 할 때 이 발의 위치에 따른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헥스쿼트를 하다 보면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헥스쿼트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등받이 이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등받이가 너무 커요. 자, 우리가 스쿼트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 상체를 바닥으로 담그려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만 만들고 여기 공간 만들면서 이걸 빼잖아. 그죠?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 가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려갈 때도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빠져야지. 그러니까 헥스쿼트를 할 때 포인트는 이게 등받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힙을 뒤로 밀으란 말이야. 아시겠죠? 힙을 뒤로 밀고 다리를 약간 앞쪽으로 하고 엉덩이가 더 발 뒤꿈치에 닿을 때까지 아주 풀로 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헥스쿼트를 진행할 때 이 무게를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볍게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계 자체가 무거워요, 이게. 이 기계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자, 한 장 해보죠. 그래도 우리는 자격 코스에 왔으니까 한 장 정도는 끼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손잡이 잡고 자, 손잡이를 딱 잡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걸 해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더 등을 바짝 밀착시키는 거죠. 그리고 앉을 때 힙을 뒤로 빼면서 앉아야 돼. 그러니까 안 나가더라도 어쨌든 힙을 자꾸 뒤로 빼라고. 네. 앉아보세요. 빼면서 깊게 스탑. 여기 와요. 와, 얼리 일어나세요. 자, 시작. 자, 하나, 둘, 빨리. 아, 너무 느려. 자, 시작. 하나, 둘, 셋, 펑. 하나, 둘, 셋, 펑. 하나, 둘, 셋, 펑. 이런 식으로. 이거보다 조금 빨랐으면 좋겠는데?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런가? 하나, 몇 개 했어요? 이제 개수 좀 세줘. 20개는 해야 돼. 그렇죠. 지금 좋아요. 느낌 오고 있죠? 예. 얼굴 표정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5개 남았어. 이제 마지막의 테크닉은 스탑. 일어서고. 마지막의 테크닉 스탑. 일어서고. 이게 진짜 또 세 개. 일어서고. 일어서고. 마지막. 오케이. 자, 느낌. 자, 여기 이제 헥스쿼트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헥스쿼트를 할 때 그냥 앉았다 해놨다 앉았다 이거에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서 밑에서 퍼스 앤 업. 하나, 둘, 셋, 퍼스 앤 업. 하나, 둘, 셋, 퍼스 앤 업. 오케이?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한 분 정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다 해봤지? 그 다음에 어저께 안 해봤지? 3도 했었어요? 여기 또 어저께 안 해본 사람 중에 선생님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세요. 몸도 되게 좋아요. 내 인스타그램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는 선배님은 그냥 스쿼트 할 때랑 못 보고 똑같이 근데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자로 놓지 말고 약간 11자로 놓으시고 그다음에 하지 기량이 저보다는 기니까 우선 띄워놓고 지금 가만 보면 지금 이게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댔거든요. 그러니까 기댄 게 아니라 힙이 더 뒤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힙을 완전히 이렇게 밀어놓고 그다음에 예,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쭉 힙을 뒤로 빼면서 앉아야 돼요. 이제 제끼고 거의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앉아야 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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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고.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힙 뒤로 빼면서 여섯 카운트도 세주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세주면 안 나던 힘이 나요. 자 이제 열 개 남았어.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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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천천히 빨리 앉으면 안 돼. 네. 마지막 다섯 개. 이 다섯 개가 정지. 그 다음에 일어서고. 그렇지. 다시 한 번. 정지. 일어서고. 정지. 일어서고. 그렇지. 두 개 더. 자, 정지. 일어서고. 마지막. 오케이. 됐어요. 약간 밀면서 약간. 그렇지. 다른 사람 보면 어찌라고 이제. 자, 어떤 느낌? 오리면 힘드네요. 하여튼 그 무릎의 느낌은 무릎의 데미지는 어때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요쪽하고 여기.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도 많이 와요. 그 제가 이제 이 원래 저도 다리 운동할 때 레그 프레스하고 레그 익스텐션 두 가지를 컴파운드로만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제가 시합을 나가면서 이게 후면 포즈를 잡으면 아, 자꾸 이 엉덩이하고 여기가 저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감점을 당하는 그런 그 것 때문에 등수가 자꾸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단점이 적은 빌더여야 되는데 아직 단점이 많은 빌더여가지고 몬스터짐에 딱 왔는데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핵스쿼트를 해야 되겠다. 스쿼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스쿼트하고 레그스텐션을 묶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죽겠어요. 그 여기 요 뒤하고 이것도 조금 좀 예전보다는 제가 머슬 카드면서 운동했던 어떤 그전 시절보다는 지금 한 두 달여 한 10주 정도 여기서 이제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전보다 조금 발전된 느낌이 좀 느껴져요. 그래서 한 2년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때 나이가 이제 53세가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뭐 한 2, 3년은 더 끄떡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하고 핵스쿼트는 뭐 지금 뭐 다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혹시 이제 이 부분에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그 영상 이분할 영상에서 20개씩 하시는 거 봤는데 네. 쭉 하실 때랑 내려갔을 때 발을 약간 이렇게 팡팡 네. 미는 거. 아 그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돼요. 왜냐면 발 뒤꿈치에 그만큼 중심을 잘 두면서 그 힘 있게 민다라는 어떤 그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일부러 뭐 이걸 이렇게 탕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 근육을 잘 사용하는 거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아까 스쿼트 할 때는 이제 골반 때문에 이제 그 발 스탠스 자체가 발 모양 자체가 이렇게 팔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팔자가 아니라 약간 11자. 그거는 이제 타겟이 대퇴부 쪽의 타겟이 아니라 이거는 엉덩이하고 대퇴 이두 쪽에. 왜냐면 그쪽 부위에 사실 핵스쿼트의 주된 목적은 대퇴 이두의 양 증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스쿼트인데 핵스쿼트과 일반 바벨 스쿼트의 차이가 뭐냐? 바벨 스쿼트는 대퇴 4두가 타겟이야. 그러니까 허벅지 전면이 타겟이에요. 근데 핵스쿼트는 대퇴부 후면이 그다음에 그루리우스 이 엉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좀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사실 핵스쿼트인데 이게 기계가 너무 무거우니까 여성분들한테는 좀 뭐 어려운데 하여튼 그 기구별로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등판이 좀 작아가지고 힙을 좀 뒤로 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아 좀 그런 좀 기술을 쓸 수가 있는데 다른 제품들은 이게 되게 넓고 커요. 그래서 그냥 해야 돼.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그 기구 그거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건 좀 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변경됐으면 좋겠다라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언을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추후 제품이 나오겠죠. 또 다른 질문. 저희 집에 핵스쿼트가 없는데 대체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라면 저런 레그 프레스 혹시 대체가 되나요? 되죠. 깊게 내리면. 네, 깊게 내리면. 레그 프레스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힙과 그 이 다리 안쪽, 그다음에 다리 뒤 이 부위도 충분히 작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그 프레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